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박미수 박사 채널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방송을 통해서 만성염증이 무엇일까, 그리고 만성염증이 초래하는 질병, 만성염증과 암의 관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사소한 생활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건강 습관들은 의외로 이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시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의외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꾸준히 잘 실천해 주신다면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의 건강과 장수를 지켜주는, 그래서 내 몸의 전반적인 신체 기능, 생체 기능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장 중요한 전술적 원칙이 있죠.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만성염증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피지기입니다. 만성염증을 알고 그 다음에 내 몸의 만성염증 상태를 알아내면 만성염증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지금 만성염증이 있는가, 그리고 만성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간단한 자가진단법, 제가 지금까지 저희 영상에서 여러 차례 알려드렸습니다만,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또 자신의 주치를 만나서 직접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해 본 후에 만성염증이 얼만큼 진행해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작은 상처만 생겨도 피가 나고 통증이 생겨서 상처의 존재를 금방 알 수 있죠. 급성염증,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착한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성염증만은 그러지가 않아요. 만성염증은 아무리 증상이 심해져도 이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만성염증이 심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그 증상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니까 그 만성염증 자체가 우리 몸에 많은 변화와 합병증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야 그 상황을 깨닫는다는 것이 만성염증의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자신이 만성염증이 있는지, 그리고 내 몸에서 야금야금 나의 혈관과 여러가지 신체기관을 갉아먹고 있는지 미처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큰 병을 앓고 났어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단히 이제 불행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내 몸에 생기고 있는, 그리고 꽉 들어차 있는 만성염증이 내 몸을 해치기 전에 미리미리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방법이고 그 예방은 바로 생활습관들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만성염증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MIT 대학의 생명공학부 피터 디돈 박사는 몸 어딘가에서 감염이 일어나면 외부 침입자 사후기에 대량으로 분비된 화학물질인 사이토카인이 정상세포들의 DNA 구조에까지 손상을 가져와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 병균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과 사후기에서 사이토카인이 이제 분비가 되었는데 이게 우리 정상세포들까지 공격을 해서 이게 돌연변이가 되면서 암이 일어난다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만성염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즉,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감염, 인펙션이라고 그러죠, 줄이는 것이 만성염증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스 세균, 간암을 일으키는 B형 혹은 C형 간염 바이러스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바이러스들이 조기에 제거되지 못하고 몸에 잠복해 있는 경우 바이러스들이 지속적으로 염증을 유발해서, 즉 만성염증 상태를 만들어서 결국 암으로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크고 작은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큰 문제가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만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 감염을 없애기 위해서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핵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 씻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손 씻기였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었죠.
손씻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세균의 바이러스 예방에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서는 비누의 발명이 인류의 수명을 20년 이상 늘려주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손 씻기만 잘해도 수인성 간염병의 약 50에서 7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손을 씻을 때는 비누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세정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동맥에 쌓인 콜레스테롤이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2005년 세계적인 의학저널 New England Journal에 실린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한슨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지방세포가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단핵구 세포를 활성화시켜 혈관 내벽에 손상을 가져와 간상동맥 질환이나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염증을 줄이는 대단히 중요한 생활 수칙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습관들이 만성염증도 동시에 예방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 평소에 혈관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들에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 차례 정리해서 말씀드렸으니 저희 방송에 혈관 건강 영상들을 차례로 시청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혈관 건강 습관 원칙들을 잘 익히셔서 일상에서 열심히 시청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만약 이 순간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발목을 돌리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면서 몸을 움직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더불어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높다면 검사나 건강검진에서 이상으로 나왔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동맥경화가 심해지기 전에 약물 복용을 시작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같은 각종 대기오염 물질이 만성염증을 유발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대기오염 물질,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도 마스크 사용을 생활화하고 마스크 착용 수칙을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제가 한 자세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무척 건강에 해롭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여러 연구에서 나쁜 자세, 바르지 않은 자세, 제가 바르지 않은 자세에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앞으로 말린 자세죠. 앞으로 말린 자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의 근육량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꼿꼿하게 펴는 자세가 아니고 점점 앞으로 말립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펴면서 자꾸 펴주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는 게 노화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자세들, 바르지 않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체내 만성염증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세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바른 자세로 교정하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자세는 좌우, 전후, 대칭의 자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도구를 활용할 때도 한 손이나 한 발만 사용하기보다는 양쪽을 이제 골고루 사용하는 대칭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 역시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나쁜 자세보다 오히려 한 자세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은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혈관의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자,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움직여줘야 하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휴대폰에 30분마다 경고음이나 알람이 나오게 설정해서 가급적 한 자세로 30분 이상 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칭 방법들을 여러 가지 준비해 뒀다가 손 털기, 발목 돌리기, 각종 스쿼트 자세, 요가 동작들을 30분마다 적어도 3분 이상 해주시면 만성염증이 몸 여기저기서 우죽선처럼 생겨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 역시 대단히 중요한 만성염증 예방 수단이죠. 하루에 1시간 정도 빠른 걸음으로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면 근육에서 염증을 조절해주는 물질인 인트루킨6와 카테콜라민을 분비시켜서 염증세포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사이토카인 만들어진 이런 과정들을 크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트레드밀, 러닝머신에 의해서 하루 20분만 운동을 해도 약 5% 정도의 염증 유발 물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서 이렇게 빠른 자세로 걸어줬습니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가볍게 산보를 20분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 마시기도 중요한 만성염증 예방법입니다. 우린 흔히 갈증, 목이 마른 것과 식욕, 배가 고픈 것에 혼돈하기 쉽습니다. 뇌에서는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인데 이를 다른 쪽에서 식욕으로 착각해 음식을 먹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기가 쉬운 거죠. 만성 탈수인 사람들이 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어렵게 이런 음식을 줄여라, 이렇게 먹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물 마시기만 실천을 잘 시켰더니 살이 획기적으로 빠지고 엄청난 식욕이 진정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만성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장시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 박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겪는 경우 만성염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은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체내 염증 물질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고민이 있어서 잠을 자다 계속 깼다, 그런 경우에 영락 없이 이전에 알았던 아니면 이전에 알지 않았던 대상포진이 새로 생겨서 아니면 재발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며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이 중요합니다. 특히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 경우 만성염증의 위험도 크게 높아지죠. 따라서 자신의 수면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씩 제거해서 숙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만성염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만성염증에 관한 뉴스와 연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만성염증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질병과 노화의 한가운데 만성염증 문제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성염증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다양한 그러면서도 사소한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실들을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 만성염증 없는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습관들이 필요한지, 어떤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지 하나씩 따져보시고 명심하셔서 꼭 실천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